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시간에 이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이제 환지 부분은 워낙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하되 사실은 큰 욕심 내지 말고 용어나 기본 개념 위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테마 포인트에서 환지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환지 계획의 내용을 숙지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떨 경우에 우리가 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전체 내용에서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을 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지정하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공공 아니면 뭐예요? 민간인데요. 공공에는 이제 민간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면 조합, 기타 이제 능력 있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실시계획이라는 걸 짜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수용으로 가는 경우랑 환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용은요, 그냥 다 내쫓기 때문에 뭐냐? 착수하고, 준공하고, 처분하면 됩니다. 토지를. 그래서 개구실 착춘처. 그래서 개구실 착춘처인데, 이 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있은 토지 소유자 ABC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토지 소유자들이 주로 조합을 만들어서 직진해가 PF 자금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 이렇게 나오고, 뭐 D는 빼고 뭐 E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받은 사람들, 뭐 D는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돈 받고 나가는 거고, 얘네들 기다렸다가 자기가 땅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0하고 X, X하고 0 이렇게 돼 있어서 이 X와 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학교 부지나 이런 공공시설 부지고, 이런 학교 부지를 갖다 제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토목공사 끝나고 나서 이 남는 땅들을 팔아요. 그래서 채비지라고 합니다. 이 채비지를 팔아서 매각하는 건데, 이 전체 이걸 환지로 정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류지라고 하죠. 환지로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비지를 매각해서 조합이 전체로 이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에서 이제 서로 센터를 받으려고 하죠. 만약에 걸그룹이 있다면 서로 좋은 자리 센터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토지 조성권도 이 중앙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핵심 지역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참고로 만약에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간보율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까이는 비율이죠. 뒤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땅이 만약에 토목공사가 그러면 1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짜리가 된다. 그러면 쌀을 떡으로 바꾸면 어때요? 떡값이 비싸잖아요. 쌀값보다 같은 무게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수를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만약 한 50% 정도 까인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해서 토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준이 이제 만약에 200이다. 200 기준. 200으로 딱 맞춰요. 토지를. 이렇게 토목공사에서 받는다. 그러면은, 자, A가 400이야. 그럼 A 프라임은 뭐야? 20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면 딱 적응한지라고 하죠. B가 이제 240이야. 440이에요. 그러면 반토막 치면 얼마죠? 220이 되죠. 그죠? 220인데, 이 규격이 안 맞잖아요. 사이즈만. 마이너스 20 하면은 이제 이걸 감환지라고 해요. 감환지라고 해서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청산금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토지를 조성했을 때, 그 토목에서 우리가 그 기준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받을 때, 15평짜리를 때려 부셨는데 30평을 준대. 근데 아파트가 30평 타입이야. 근데 16평짜리를 때려 부시면 32평이 되잖아요. 근데 2평이니까 30평짜리 규격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돈을 주겠다는 거야. C는 380입니다. 380을 나누면 190이 되죠. 190이 되면 뭐예요? 이게 플러스 10을 해야지만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규격을 받을 수 있죠. 그 14평짜리 아파트가 곱하면 28평인데 추가 분담금 내고 30평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증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산금이 발생하죠. 그래서 청산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야 돼요. 조합이 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조합이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 이런 계획을 짜고, 자, D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400인데, D'은 뭐야? 200인데,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민 간다는 거야. 이민 가는데, 여기서 이제 D라는 애 집에 뭐야? 만약에, 5000에 200으로, X라는 애가 카센터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돈 받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돈 받고 나갈 땐 그냥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민해서 환지 부의정이 돼. 환지 부의정. 이때는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이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자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보증금 내어주고 가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D2. D2는 만약에 뭐 60이야. 그럼 E'은 얼마야? 30인데, 플러스 70을 100 얼마를 해줘야 돼요? 어휴, 170을 해줘야 되잖아. 너무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대출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둘 중에 선택을 하래요. 환지를 안 받으면 돈으로 받는 거고, 환지부정, 과소토지. 또는 이제 입체환지라는 거 받아요. 아파트로 받는 거죠. 아파트로.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나머지 채비지와 보류지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데, 이런 계획들 다 짜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 계획이 이제 환지 계획이라는 걸 짜고, 여기서 서로 이제 내부 계획에서 이걸 갖다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건 행정청이 아닌 애들만 인가를 받습니다. 행정청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구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지계에서 환지 처분을 하고요. 환지 처분한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되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환지계에서 환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서로의 환지 계획을 짜야 되죠. 토지 교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용어들이 이제 되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 해줘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서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지가가 높으면은요 환장하겠죠. 그래서 환지를 하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수용을 하고 배웠죠? 어떤 경우에 환지를 하는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용을 할 때는 뭡니까? 집중적으로, 그죠? 집단적으로 뭐예요? 거제도 포로 집단 수용소, 토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환지는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성할 때나 아니라 지가가 높은 경우. 현저히 높은 경우.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가 높은 경우. 또, 그 다음에 주변을 정비하려고 할 때. 이 정비라는 건 뭐냐면 교환이라고 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쪽 거리가 이제 술집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야? 교회가 있고, 여기가 학교가 있고, 여기도 술집, 교회, 학교가 있으면 이게 건전한 것들은 뭐야? 이쪽으로 보내고 불건전한 이쪽으로 보내고 해서 토지의 뭐야? 도시계획, 토지의 구획 정비를 할 때 구시가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대충대충 됐으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됐습니다. 환지계획이 작성. 그래서 환지계획을 하면 도시개발 완료된 후 하게 될 환지처분, 즉 토지 교환 작업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A가 어떤 땅을 받을지,
B가 어떤 땅을 받을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서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의 전부터 일부를 환지 방식 안 하면 환지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렇죠? 짜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다 지정권자인데, 이 환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가를 누가 해주냐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의 인가가 아닙니다. 왜? 어떻게 이미 실시계획에서 지정권자가 한번 인가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나오지 않고, 요거는 그냥 구청에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환지 설계. 환지 설계는 뭐야? A는 A-로, B는 B-로, C-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라는 건 뭐야? 개별 필지에 대한 명세. 그러니까 우리가 중환지가 얼마 되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즉 우리가 명세라는 건 명세표잖아요. 명세표. 그래서 영수증이 나와서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마트에서 나왔을 때 이걸 뭘 사야겠다라는 게 하면, 이거는 뭐야? 각 물건별 가격과 뭐야? 세일 가격 이런 것들. 필지별 관리면 청산태지. 그러니까 돈 받고 나가겠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인데, 여기서 채비지는 뭐야? 교체하는데 비용을 충당하는 땅, 즉 매각을 해서 토목공사비나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류지 명세. 그다음 보류지는 이제 여기서 채비지를 뺀 나머지 공공시설 부지를 말하는 거죠. 입체한지가 있는 경우 입체한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들어가죠. 정하는 사항이고, 주의할 것은 안 들어가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뒤에 보면 환지 예정지라는 게 있는데, 환지 예정지 명세라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예정지라는 걸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임의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계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처분이라서 이건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산 토지 명세죠. 그래서 청산금은 어제 환지 처분된 다음날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청산금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산금 명세가 아니라 청산금 토지 명세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계획을 정할 때는 특별시장 부수구청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모든 시행자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고 비행정청인 시행령 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애들만 인가받는 거지 행정청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 행정청의 최소 단위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이 자기가 자기를 인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서로 누가 센터를 서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의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여기서 위지면 토수 이환이라 해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에서 위지면 토수 이환이에요. 그래서 보통 위치나 지목, 면적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걸 우리가 이제 면적주의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수로 따지면 가창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야? 미모나 댄스, 토수 이환.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면적주의고, 이제 요거는 평가주의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절충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절충해야 돼.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구 면접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앙에 센터에 있는 땅을 핵심 노른자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응한지에 대한 특례라는 건 뭐냐. 적응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 면적이 만약에 200인데, 기준이 400, 200이었잖아요. 그래서 400인데, 간보율이 50%야. 아까 50%. 까이는 비율이 50%라는 얘기예요. 그럼 400이 200이 딱 떨어지고, 기준이 200이니까 뭐야? 딱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딱 떨어지지 않는, 대부분 떨어지지 않거든요. 환지 부정 시는 떠날 때 말없이 떠나면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임차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 관지 부정, 신청 동의한 환지 부정, 임차권 동의 아까 얘기했죠. 과소 토지는 환지 부정, 과소 토지는 너무 땅이 작으니까 이제 그냥 돈 받고 나가라. 그렇죠. 예. 자, 용도 폐, 그건 나중에 사전 현금 처사, 청산 맞고요. 용도 폐지되는 공소의 부지에 대한 환지 부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었어요. F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F가 뭐야? 초등학교야. 근데 F-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자리가 적절하지 않아. 왜? 도시계획상 상업용지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걸 폐교를 시키고 다른 학교를 갖다가 지어줘요. 이 도시계획상. 그래서 만약에
반포초등학교, 신반포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어준다고, 대체제로. 그럼 대체제로 하게 되면 이 땅, 원래 있었던 이 땅, 학교 부지는 용도 폐지가 되잖아. 그럼 다른 상업용지로 상업할 사람들 팔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갖다가 안 맞아서 교환을 해. 그러면 그 내가 교환해서 갖다 준 것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원래 공공시설 용지 같은 환지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보세요. 학교가 있는데 이게 원래 간보율이 떨어지잖아. 근데 여기가 시골인데 원래 한400 정도가 있었어. 근데 학생이 무너지면 뭐야? 200으로 줄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이 되면 신도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800, 900을 줘야 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면적들이 뭡니까? 간보를 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은. 왜? 필요한 사이즈만큼 해야 되니까 더 커질 수 있고 위치도 기존의 위치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면 학교용지가 못 들어오니까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가 아닌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증하지 감한지를 하면 되고 입체한지는 용익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 입체한지 아파트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뭐 신청하면 뭐 아파트로 받는 거야. 알겠죠? 네. 채비지와 보류지. 시행자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이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않냐고 보류지.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하고 보류지를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교체하는데 경비에 충당할 수 있어요. 토목공사에서 일반 분양을 돼서. 그래서 보류지 이퀄 자 공공시설 용지 또는 채비지니까 그러니까 보류지 안에 뭐예요? 채비지랑 뭐예요? 학교용지 같이 공공시설 용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류지가 채비지보다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 보류지랑 공공시설 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에서는. 자 그럼 입체한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입체한지,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하는데, 아까 입체한지 주택공, 시행자는 입체한지로 건축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간의 환지계에 따라 공급하는데, 이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청약 순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지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이건 청약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딱지로 받는 거, 지분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주택공급규칙의 청약 순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예,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지처분 내용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이 10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A가 200, 간보율 정해서 100, 환지처분 면적 100에서 치고받을 게 없죠. 이게 적응 환지가 되는 거야. 딱 떨어지는데 B는 어떻죠? B는 300인데, 뭐야, 반토막 치면 15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50이 남죠. 그러니까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50을 떨궈버려. 감한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돈으로 주는 거죠. 손실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공법상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게 되고요. C가 150인데 75 하면 뭐야? 반토막 치잖아. 그럼 25가 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을 맞춰줍니다. 그럼 증환지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적 성격을 갖게 돼서 나중에 청산할 때 뭐야? 돈을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징수, 그러니까 조합이 청탁은 지급을 하냐, 청탁 징수하냐 차이가 C는, D는 둘러나요. 50인데, 반토막 25잖아요. 그러면 지가 신청하면은 뭐야?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신청하지 않으면 뭐야? 환지 부정에서 떠날 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학교 부지 같은 건 아까 얘기했죠. 공공시설인데 150이면 반토막 75잖아. 근데 200이 됐어. 되게 커졌죠, 오히려. 그리고 위치도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학교용지가 더 커져야 돼요. 왜?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기존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도시계획이 변경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되는데 이 환지 예정지 지정, 이 예정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의 전 단계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보통 환지 계획에서 여기서 환지 처분해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5년, 10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똑같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Y라는 사람한테 1억에 500으로 횟집을 갖다가 임차를 해줬어. 5년 동안. 그럼 얘는 임차인이 되는 거고 얘는 뭡니까?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럼 500만 원씩 월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A는 동의하지 않았어.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조합원이 되잖아요. 면적에서만 소유자 2분의 1이면 강제로 조합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되는데 왜요?
결국은 이 토목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A는 A-를 받기로 했어. B는 B-를 받고 C는 C-를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일단 토목공사가 먼저 이쪽부터 진행돼. 이쪽부터 진행되는데 여기서 1구간, 2구간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토지 중에서 요 채비지, 이 채비지를 했을 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채비지가 있을 거야. 채비지, 유지, 채비지, 유지, 채비지, 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미리 이제 여기 공사가 끝나면 여기에서 먼저 횟집을 할 수 있도록 해줘. 누구하고? A는 월세 받아도 좋고 Y는 뭐야? 횟집을 해도 좋고. 알겠죠? 만약에 잔여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 기간 5년인데 현재 2년 여기서 장사했고 3년 있으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치니까. 그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원래 그 토지를 했을 때 환지 처분된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되고 A가 A-B가 B-C가 C-로 토목공사 끝나고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하는데 청산금이 확정되거든요. 청산금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등기를 안 해도 되고 14일 내에 등기 촉탁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환지 처분된 다음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채비지는 조합 것으로 넘어가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미리 여기 있는 채비지, 공사된 채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매각권을 줘요.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A는 월세 봐도 좋고 Y는 장세 잘해도 좋고, 그 다음에 조합은 뭡니까? 채비지를 팔아먹을 수 있어. 모든 채비지가 아니라 미리 조성이 된 채비지를 팔아먹게 되고, 이때는 매매니까 소유권 변경이 환지 처분된 다음 날이라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 등기 이전 시에 권리 변동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채비지에 대해서 미리 또는 환지 예정지에서 미리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임의적 처분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는. 그래서 이거 미리 채비지를, 이거 예정지를 미리 하고 횟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게 포인트죠. 자,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의의. 환지 처분에 대한 전 단계로서 장래에 있을 환지 처분에 앞서 종래의 토지 앞으로 있을 환지에 대해 지정해 놓는 거예요. 어차피 횟집은 얘가 하니까 임차권자가 있으면 지정을 요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환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자의 불안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완정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건 기다리는 게 지친다는 거죠. 기다려서 지쳤어요. 땡벌. 환지 예정지 지정은 실질적인 환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건 횟집을 할 수가 있고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한 시행자는 환지 예정이 지정되면 채비지를 사용 수익 뭐예요? 처분할 수 있어. 채비지를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채비지 팔아먹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채비지를 팔아서 비용 충당을 할 수가 있다고. 원활하다는 건 뭐예요? 비용이 잘 돌기 때문이지. 성격, 임의적 처분이죠. 설권 적용은 새로운 권리가 부여됐다는 얘기야. 알겠죠? 좋은 거다. 나한테 손해나는 게 아니라 이익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적 처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야? 부당함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알겠죠? 부속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징수에 관하고 환지 예정의 지정의 절차, 시행.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하면 그런 도시개발 토지에 대해서 환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의 토지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한테도 알려주고, 그리고 통지 공납. 민간 시행자 환지 예정의 지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환지 계획의 기준을 통지해주고,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에게 또는 뭐야? 횟집할 수 있는 놈한테 너 몇월 며칠부터 횟집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니은번이야. 시행자가 환지 예정을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환지 예정지 위치 면적. 여기서 횟집을 하세요. 언제부터 횟집을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전기가 들어와요. 알 수 있죠. 그럼 4번 보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사용 수익권이 이전되는 거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나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공고되는 날까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즉 종전의 토지이라는 권리를 사용할 수, 즉 횟집을 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즉 사용 수익권만 이전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용 수익 개시리 지정. 시행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라 수익하는데 자녀들 물건, 뭐 쓰레기가 있다더니 그러면 치워달라고 해서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인임은 원래 종전 토지 소유자는 만약 B가 있었다. 그 사람하고 권리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전에 있던 사람은 권리가 충돌했을 때 찌그러져야 돼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토지 사용 수익이 취득되는 경우에 환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예정될 토지 원래 소유자들은 효력 발생일부터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발생일부터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예,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괜히 횟집에서 뭐 코드 뽑고 뭐 난리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비지 사용 수익 처분. 조합도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행위에 충당해서 사용 수익이나 처분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모든 채비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등기 이전 시에 그 위쪽에 있었던, 즉 이미 토목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수익의 정지, 시행령 환지를 정하지 않는 절차는 토지상 임차권자 등에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갑자기 나가라면 안 되니까 콩밭이나 팝밭은 한 30일 전에 미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갔으면 이제 뭐예요? 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환지 예정지에 지정인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에 인해서 이를 사용수익 할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는 날부터 시행자, 즉 조합장이 이제 나갔던 공사에 남들이 농사 같은 거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까지 봤는데 이 예정지 지정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 미리 불안하니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왜? 월세를 못 받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임의적 처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환지 처분, 계획의 환지 처분,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봤으니까 처분을 보면서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